연장 토크쇼 택시! 아니죠. 연장 토크쇼 빅뱅! 야, 카라 이후에 오랜만에 등장하는 빅뱅. 네. 오늘 심상찮은 향기가 솔솔 풍기네요. 누군데? 누군데? 나도 좀 소리 좀 질러봅시다. 누구요? 이렇다. 어서 이런 건방지게. 대한민국을 시건방 열풍으로 몰아놓은 걸그룹의 최고 맏언니들 부하거입니다. 미료 다 알죠? 미료 다 알아? 아이 아니거든요. 미료 이거 이해해. 이해해. 이 양반이 나이 먹어서 이해해. 나르샤 제이 이거 알아? 야 그래도 만났는데 이거 한번 하자. 우리 오랜만에 가자. 우리 오늘 잘해보자. 야 아 제아 미치게 만들겠습니다. 미치게 만들어주실거죠? 당연하죠. 갑시다. 아 오늘 정말 지금 거의 혼수 상태입니다. 가시죠. 아, 네. 자 타세요. 자 여러분을 위해서 커피 마실래? 야 이거는 네. 뭐 라이스 아메리카노 먹고 싶은거 따뜻한 아메리카노 커피로 괜찮아? 네 가슴이 가슴이 보통 거에 말하자니? 법인카드 괜찮아요? 법인카드 4개 추가 5분 4개 여기 출근하는데요? 왜? 나도 코가 미쳤어. 네, 네, 네. 그냥 나 혼자 독처자고 내가 사업 건데 조미료 없다고. 지금 저희가 인원수가 많아서 큰 차로 가는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어, 안락하게 여러분들 모시려고 네. 다 다시 장치한 거죠. 대체 성격이니? 자, 저희가 우리 택시가 부학을 했는데 일단 네 입으로 먹였습니다. 그렇죠. 택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프로가 제일 좋아요? 택시! 야야야 넘쳐. 자 그럼 우리 부하걸 오늘 스케줄 어떻게 돼요? 저는 사실 이따 오후에 제가 라디오 생방송이 있어요. 나르샤만? 예예. 다른 멤버들은? 저희는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없어요. 와. 계속 뭐라고? 얘는 오늘 오빠랑 계속 같이 있는 거야. 미안해 우리가 안 돼요. 택시를 택시가 부탁드려요. 그러면 오늘 특별히 직권남이 그냥 한정적으로 놔두세요. 명동으로 간다. 명동 안 가봤지 솔직히. 옛날에요. 고등학교 때 많이 가봤고요. 네. 연습생 시절 때도요. 네. 저희 넷이서 손톱 붙잡고 가서 논 적이 몇 번. 아 그래요? 네. 가자. 가서 거기 있잖아 옛날 갑니다. 떡볶이. 떡볶이 먹고 오자 옛날 떡볶이. 네, 그리고 명동에는요 그 김밥집도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떡볶이. 명동 칼국수도 유명하고. 아 예스 명동. 칼국수. 옛날 돈가스도 유명하고. 그 중에 제일은 돈가스입니다. 아니 이렇게 만나보면. 여성이 불가해. 네. 무대에서는 그렇게 대단한데. 네. 근데 일단 한 분 한 분씩 너무 예쁜 분들이니까 원샷들 드립시다. 원샷. 그래요. 각자 자기소개들을 시간을 좀 드릴게요. 네, 여기 앞에 있는 거 보고 할까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 순서는 자기가 좀 이쁘다고 생각하시는 먼저. 먼저 치시면 돼요. 얘들 나르샤야. 나르샤 저기 도움입니다. 도움을 먼저. 안녕하세요. 브라운하드 거스 나르샤입니다. 아니, 개성이 없어. 개성이 없어. 개성이 없습니까? 안녕하세요. 나르샤야. 안녕하세요, 나르샤! 와! 예, 치료!
저희가 택시를 평생 굉장히 즐겨 봤고요. 많은 분들이 택시만 타면 자기를 다 벗어 던진 듯한 그런 정말 솔직하고 인간미 넘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브라운 아이드 걸스 모두 다 벗어 던지고 갑니다. 제가 너무 웃기다. 제가 지금 혼자 제 귀여운 짓 다 하고 있어. 이야, 이 세발견이야. 자, 우리의 감칠맛 미리오. It's Mirio. It's Mirio. 아, 미리야 좀 개성 있게 미리오 해보지 않아? 머리 한 시간 가고 싶대요. Check it out. Yeah. 영어로 랩을 해봐. Check it out. Yeah. Taxi. Come on. Yeah. Come in it. Yeah. 두분 알아들으셨죠? 미루야, 너 고향이 시골인 거 아는데 뭐. 몇 분에 한 번 이렇게 입을 가리고 얘기를 해요. 아, 제가요? 네. 요즘 카리스마 쓰고. 야! 근데 왜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 교정을 하고 있는 관계로. 아, 괜찮아요. 네. 그런 게 훨씬 더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여자들은 또다치잖아. 나도 여기만 가리잖아. 여자를 좀 이해해요. 제가 형이랑 계속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요. 자, 마지막 바보리 바보리 나스터. 안녕하세요. 그나마 이쯤에서 가장 멀쩡한 저희잖아요. 제가 오늘 사실 감기에 심하게 걸려가지고 무섭습니다. 조심히 다녀주세요. 우리 가인이 나중에 TV 택시 봐요. 날씨 언니 역을 재현 언니가 어떻게 했는지. 제가 오늘 사실 감기에 심하게 걸려가지고 무섭습니다. 조심히 다녀주세요. 아, 어쨌든 저는 지금도 흥닥거리는 가슴을 가눌 수 없어요. 맨날 그러잖아요. 네? 맨날 여자 그룹도 타고 맨날 그래요. 제가. 아, 봤어요? 사실 갈아탈 때 한번 그랬어요. 갈아탈 때. 그걸 봤어요. 이를 땅도 부하거리 탔는데 네. 이걸로 갈 수는 없죠. 3위일체가 다 갖출 수는 없어요. 3위일체. 3위일체죠. 3위일체 뭐 들어가요? 얼굴! 노래! 노래야? 아, 춤! 이게 다 되거든요. 다른 팀은 성격까지 되거든요. 그냥 넘어갈 수 없죠. 그럼요, 그럼요. 네. 첫 데뷔곡부터 지금까지 쫙 훑어봅시다. 데뷔곡 다가와서 야. 사실 그 앨범이 가장 많이 팔리긴 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이어서는 그걸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 좀 저희가 가슴이 아파요. 자식 같고 그런 앨범인데 네. 아들 같은 소중한 노래 갑니다. 네. 댄스와 함께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발라드입니다. 아, 이거 다가와서 나를 깨워 나를 죽이고